않습니까? 저분이 유치원 나이로 왔으면 다 고비를 눌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때 고3이면 그때 왔으면 저는 바로 이거죠. 100%를 안 눌렀을 거예요. 아 진짜 그때 와가지고 저는 고민입니다 하면 다 1등이 아니지. 어머니 돈 빌려도 상관없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되게 스스로가 잘 이겨내신 것 같고 충분히 그런 콤플렉스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혁 씨. 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민이 될 것 같다. 머리 큰 분들은 고민이에요. 다시. 고민이 될 것 같다. 머리 큰 분들은 고민이에요. 다시. 올라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자도 못 쓰고 선글라스도 못 쓰고 정말 머리가 아파서 죽겠고 들려주세요. 3, 커서 머리 아파요. 1. 네. 자, 준비되셨죠? 어떻게 때릴 거예요? 연습. 하나, 둘, 셋. 바닥에 한번 쳐보세요. 봐줘, 내 친구, 내 동생이야. 하나, 둘, 셋. 빨리 잡아야지, 사람아. 이 사람이 냄비를 때리는 거. 자, 시작. 냄비를 때리면. 일본에 조금만 찍고 들면 냄비를 때리세요. 예. 하나, 둘, 셋, 오, 와, 셋, 오, 와, 그냥 가버려. 그냥 가버려. 이게 머리 자꾸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예. 아,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정철 씨 축하드립니다. 네, 왜요? 아까 그 울산 바위. 네. 네. 지금 기사에 떴대요. 안녕하세요 치면 기사에 나온대요. 예. 정철호 코스프레. 바로. 매주 일요일 12시쯤에 녹화를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KBS 별관으로 오셔서 함께 언제든지.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네네. 만약 시간이 안 되신다면 예, 포털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그다음 사이트. 예, 생중계 되는 저희 안녕하세요 보시면서 계속해서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1등 엄마는 큰 손에게 안전한 우리 축산물 애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